안녕하십니까. 솔브리드 플러스 CST 기술 지원 담당 박근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nalytical Pace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nalytical Pace는 앞선 시간에 보여드렸던 Analytical Curve와 동일한 기능이지만 이번에는 3차원 구조를 이용하여 페이스를 만들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네 가지 구조의 Analytical Face 기능을 이용하여 쉐입들을 구현하여 놓았습니다. 일단 좌측 위쪽에 보이는 간단한 구조부터 한번 어떠한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 컨트롤 2를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쉐입을 선택하신 이후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으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앞서 제가 어떻게 설정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팝업 창이 새로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X, U로 이루어진 함수, Y는 V로 이루어진, 그리고 Z, UV에 대해서는 4 곱하기 sin U로 이루어진 수식으로 본 페이스는 구현되어 있습니다. 레인지는 -80부터 -40, 그리고 0부터 20으로 제가 사전에 미리 세팅을 하였습니다. 컴포넌트와 메타리얼은 이번에서는 변동사항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게 되시면 이런 구조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좌측 하단에 있는 제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있는 제품 솔리드 2번 이쪽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에디트 프로퍼티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디파인 에디트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들어오시면 앞선 것 마찬가지로 저는 U, V 그리고 10 곱하기 sin U 플러스 V의 함수 레인지는 -25에서 25 마찬가지로 V도 -25에서 25로 세팅되어서 아래와 같은 Analytical Pace를 구현하였습니다. Analytical Pace는 모델링의 Pace 그리고 Analytical Pace 항목에서 고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복잡한 구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여 컴포넌트를 선택해 주신 이후에 마우스 오른쪽 컨트롤 E 디파인 항목 에디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U, V 그리고 5 곱하기 코사인 루트 U의 제곱 더하기 V의 제곱 이번에는 파이를 이용하여 U의 민값과 맥스는 -10파이에서 10파이까지 V의 민값과 V의 맥스값은 -10파이에서 10파이까지로 설정하여 본 페이스를 구현하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인이나 코사인과 같은 함수를 이용한 Analytical Pace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함수 말고도 다른 여러 수식들을 이용하여 복잡한 구조의 페이스들도 구현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개씩 수식을 넣어가면서 제품을 만들어 보는 방식으로 익혀보신다면 보다 손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